IOC가 평창 동계올림픽 일부 종목을 일본에서 분산 개최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 문제 등으로 경기장 건설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제4차 IOC 조정위원회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사흘 동안 강릉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지난 11일 IOC에서 취소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IOC의 취소 사유는 동계올림픽 준비가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것이 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지부진한 정선 중봉 활강 경기장과 평창의 슬라이딩 센터의 경우 일본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올림픽 어젠다 2020을 통해 복수도시 개최 허용과 기존 시설 활용 등 비용 절감 방침을 밝힌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평창 조직위는 이 점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평창은 19조 외현대 신설계정 경기장 6개가 있는데 이게 다 이미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올림픽 반납까지 불거지며 준비 과정에서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과의 분산 개최가 거론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큰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